자, 다음 주가 기말고사다. 저번 중간고사에서 우리 반 반평균이 꼴찌인 건 다들 알고 있지? 제발 이번 기말고사는 우리 반 1등 좀 해보자꾸나. 부탁이다 얘들아. 선생님, 반평균 1등하면 햄버거 사주세요. 에? 햄버거? 그래, 까짓걸. 우리 반 반평균 1등하면 선생님이 각자 햄버거 쏜다. 우와! 불가능해요. 우리 반엔 동춘이가 있잖아요. 선생님, 제가 있습니다. 아우, 저 반평균 다 깎아먹는 놈. 햄버거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요. 아우, 알았어. 햄버거 세트랑 치즈 스틱이면 되니? 그러니까 제발 공부 좀 해, 이 녀석아. 에이, 아이, 진짜로 우리 반 반평균이 1등을 할 줄이야. 우와! 동춘아, 너 어쩐 일로 그렇게 시험을 잘 본 거야?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. 안 그래도 교사 월급은 박봉인데 이번 달은 뭐 먹고 사냐? 선생님,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많이 먹어라 이 녀석들아. 우리 1등 맛 좀 볼까? 역시 치즈버거가 최고야. 새우버거가 최고지. 선생님. 에? 아니 무슨 일이에요, 박 선생? 선생님 반의 동충이 말이에요. 주관식 문제 답이 찬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군요. 아니 뭐라고요? 이... 정황상 동충이는 찬이 걸 컨닝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겠죠? 그럼 동충이는 부정 행위로 빵점 처리하겠습니다. 따라서 저희 2반이 반평균 1등이 되겠네요. 아우, 맛있어. 이런 쓸모없는 새끼, 나가 죽어!